조합을 그냥 저 아래 그냥 그게 다인 것 같고. 여러 가지 섹터를 찍는데 흑백으로 찍는 게 하나를 넣고 싶어서 모노랑 흑백이라는 컨셉으로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마침 이제 인당 뮤지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배 선생님의 개인전 열리고 있는데 사진을 찍기가 너무 적합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허락 받고 지금 여기서 흑백으로 화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수치 가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동양적인 느낌, 그러면서도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뒤에 있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프랑스어로 이스디프라고 From Fire, 불로부터라는 시리즈인데 수치를 회화로 만든 거예요. 다 갈아서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걸로 다 붙여가지고 체랑이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.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입니다. 이렇게 좀 저랑 가깝고 좀 제 일상에 들어와 있는 것들로 촬영을 할 때가 좀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제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그냥 저 김남준이라든지 RM이라든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여러 가지를 담아내고자 제가 가장 익숙한 장소를 선택을 했고요. 와, 이런 촬영 한 2015년 이후로 처음이다. 그냥 이렇게 공원 와가지고 찍는 거 유럽에서 옛날에 신인일 때 한 번 하고 처음이에요. 아,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요? 오래됐어요. 그 이런 데서 딱 이런 데서 찍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람들. 의상은 사실 제가 옛날에 되게 입던 스타일이 좀 고딕한 그런 의상을 택했고 가장 좀 저에 가까운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대구에서 찍은 것도 굉장히 만족하는데 이어서 오늘 이제 제가 잘 신경 써서 하면 좀 되게 자연스러운 저만의 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앵글이 얼만큼 나올 거야? 지금 일단 전신까지 전신? 찍어보긴 할 거야. 알겠습니다. 전신. 지금도 좋다. 너무 뚜껑 같진 않나요? 모자 모자 때문에. 양봉. 하나 해드렸으면 뭐 샤랄라 하고 뭐 나 잡아봐라 그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. 네, 저는 잘 못해요 그럼. 찍으면서 계속 필카로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제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같이 본 것들도 같이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의 시선을 느껴주시면 대단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컨셉의 일환입니다. 평소에는 가만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양극단에서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. 야 이거 뭐야? 이거 키즈용 아니에요? 이렇어서 안 돼 이렇어서.
앉으면 너무 쿨한 쪽. 어, 근데 앉았을 때 옆모습은 괜찮아. 아, 그래? 어. 옆모습은 약간 힙한 모습. 편하고 좀 캐주얼한 옷을 추구해서 이런 옷을 오랜만에 입고 선글라스도 쓰고 청아를 해봤는데 좀 남성적이고 섹시한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으나 네,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안경이 좀 과하면 좀 작은 걸로 바꿀 수 있을 거라. 선글라스가 좀 과하면 일부러 큰 것 같은데 작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, 오케이. 좀, 좀 사진에 그래서... 너무 이상하네. 너무 선글라스가 존재감이 크면 바꾸려고요. 너무 크죠? 한번 멋있긴 한데 네. 모아가 있어야 돼. 이게 빅장고요. 뭐가 나으세요? 똑같아요? 알겠어요? 어, 키만 계속 켜주는구나. 좀 무서워요, 라이트가. 아니, 켜놓고 했는데? 네, 이거 계속 켜지더라고요. 아니, 뭐, 안 켜놓고 찍다가. 뭔가, 막, 뭐, 하긴 좀 너무 조그맣긴 하다. 사진은 아예 다르구나. 응. 실제로 보는 거와. 네. 사실 거창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. 그냥 화보를 찍겠다고 했을 때 난 뭘 할까 그러면 이제 저는 뭔가 막 대단히 컨셉추얼한 것보다는 좀 사람의 각자 매력과 캐릭터가 있잖아요. 그냥 제가 자신에게서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싶었어요. 막 너무 막 뭔가 막 꾸며내서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마치 여행을 하듯 미술관에 가듯 뭔가 어디서 쉬듯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저의 좀 자연스러운 꾸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RM과 김남준이 모두 들어간 그런 화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